저는 유리 네일 아트를 시연을 할 건데요. 이 유리 네일 아트는 화려한 것에 비해서 시술이 간단해서 집에서 셀프 네일로도 많이 시술을 하고 있는 네일 아트인데요. 요즘에 여름이기도 하고 해서 많이들 시술을 하시고 계시죠. 샵에서도 많이 시술을 하고 있고요. 올 여름 최고의 인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베이스 젤을 바르기 전에 손톱 전체에 프라이머를 발라줍니다. 물뜨기 쉬운 큐티클 라인하고 후리엣지를 꼼꼼하게 도포해주세요. 이제 베이스 젤을 도포 후에 3분 정도씩 LED 램프 같은 경우에는 1분 정도만 큐어해도 충분히 큐어가 되니까요. 1분에서 3분 정도 베이스 젤을 완벽하게 큐어. 유리 네일 아트에 사용되는 이 필름지인데요. 요렇게 지금 필름지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요런 거를, 지금 요 형태로, 필름지 형태를 지금 요렇게 잘랐습니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블랙 도화지에다 잘라놨는데요. 최대한 얇고 가늘게 잘라야 손톱에 밀착력이 좋으니까 요렇게 잘라놓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화이트 칼라를 도포 후에 유리 그 필름지 붙일 건데, 화이트 칼라뿐만 아니라 뭐 블랙이라든지 블루, 뭐 여러 가지 칼라로도 다 활용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이 좋아하시는 칼라를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칼라의 발색력을 본연 칼라 본연의 발색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투코트 후에 유리 네일을 네일 아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시술하는 시술자마다 다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탑젤을 살짝 도포 후에 큐어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유리 네일 이 필름이 잘 손톱에 부착될 수 있게, 밀착될 수 있게 이 상태에서 바로 부착을 할 겁니다. 이 필름이 손톱에 밀착될 수 있을 정도로만 얇게 탑젤을 발라주세요. 정해진 패턴은 없고요. 그냥 손톱 사이즈의 빈 곳에 이 유리네일 필름 조각들을 이렇게 사이사이에 밀착해서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부착을 다 해주셨다면 이 필름이 고정될 수 있도록 짧은 시간 큐어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큐어가 되는 동안 반대편 손에 탑젤을 얇게 발라서 같은 작업을 열 손을 다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 탑젤 작업인데요. 탑젤은 한번 바르셔도 무관하지만, 지금 이 필름지에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바르는 것이 유지력이 더 좋습니다. 탑젤은 LED 같은 경우에는 뭐 30초에서 1분까지 완벽히 큐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UV 램프 같은 경우에는 뭐 2, 3분 정도 큐어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야 완벽하게 큐어가 되니까 하고 난 다음에 젤 클렌저로 남아있는 미경화를 닦아주고
그리고 표면에 보습을 위한 오일을 바르면 완성이 됩니다. 유리 네일이 완성되었습니다.